지역의 대표적인 실립극단 두 곳이 다음 주 새해 첫 무대를 선보입니다. 지난해 새로운 상임 연출을 맞은 포항과 경주 두 실립극단의 막바지 연습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민주 아나운서입니다. 포항 실립극단의 올해 첫 선택은 러시아 사실주의의 거장 안톤 체홉의 갈매기입니다. 섬세한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비극이기에 배우들도 집중을 거듭합니다. 지난해 부임한 김지용 감독의 첫 연출작으로 무겁고 우울한 원작의 유머를 섞고 공연장에서는 무대 위에 관람석을 설치해 배우의 숨소리까지 느끼게 한다는 전략입니다. 어긋나는 사랑, 그리고 빗나간 운명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 비극이고요. 이 안에서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거룩한 희생인가 아니면 어떤 욕망의 부산물인 것인가 이런 의문에 대해 답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포항시립극단이 진중한 고전을 택했다면 경주시립극단은 진솔한 청춘들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임대아파트를 옮겨놓은 듯한 무대에서 배우들은 마치 일상처럼 실감나는 연기를 펼칩니다. 지난해 경주로 온 김한길 감독이 직접 썼으며 2006년 서울 대학로에서 초연돼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희망과 꿈과 사랑을 찾는 그런 밝은 에너지의 힘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거기를 찾아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우연찮게 공연 날짜도 똑같은 두 작품은 9일부터 나흘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콜롬비아 사진전은 포항시립중앙아트홀에서 경주 작가 릴레이 이순희 전을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주입니다.